말도 못 하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? 너무 좋아. 이쁘다. 이야, 진짜. 이 종이에다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이 종이에 또 오만한 게 종이를 얇은 걸 붙이고 거기에다가 낙가를 찍으신 거. 여기 써 있잖아. 기쁨과 사랑을 넣어 샌드위치로. 이거를 먹고 10kg 빠진 친구가 있어 이 집에서. 나는 이 빵은 이제 앞으로 이 빵을 먹어보자. 빵을 먹고 싶을 땐 이걸 먹어. 그러니까 빵을 엄청 좋아하는데. 내가 알지. 빵 더 과자. 빵을 못 먹죠. 이 집의 빵은 네. 그런 이제 살찌는 요소가 없는 거죠. 그렇죠. Thank you. Welcome. 이거는 그 낙가를 만들어주신 자매분이 만드시는 빵인데 이 정말 나쁜 게 하나도 안 들어간 빵이에요. 그래서 은혜가 이걸 먹고 좀 다이어트와 건강 이 저 장이 좀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선생님이 가져오셨어요. 근데 이거는 은혜가 천천히 꼬박꼬박 씹으면 되게 고소해요. 고소해. 내가 빵 좋아하니까 내가 빵 좋아하지 떡 좋아하지 나랑 비슷하고 너? 언니 또 맛있어 보이네. 이거 드세요, 그러면. 옛날에 다 모아서 먹었어요. 네 얼굴. 네 얼굴. 아들만 하죠. 들어가십시오, 그러면. 네. 오네요. 백구가 했어요. 그냥 지낼 건데 그럼. 아니 그러실까 봐 얼른 얼른 알아보실까 봐 내가 눈물을 싹 가리고 있었지. 금방 알아봤죠. 처음에 그러려고 저희가 2시 여기까지 오거든. 그래서 보통 보내주신 사진보다는 네. 이렇게 만났을 때 친한 사진을 네, 그러면 더 좋은데 은혜가 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네 그렇죠. 아 여기도 거의 먹은 이야기 그대로 있어. 엄마 이거 돌 그래 그런 그 돌로 새겨주신 거야. 너 이거 이 돌로 새겨주신 거 같아. 이거? 그 돌이었던 것 같아. 네네네. 그게 수산석이라는 돌인데 이게 네.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굉장히 막 예뻐져요. 아, 네. 그래. 이것도. 네, 그거는 또 다른 돌이에요. 아. 뭐가 좋으면은 확 한꺼번에 어머. 많이 사놓거든요. 근데. 은혜 작가님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다가 유성 매직으로 그림을 그려요. 저는 여기다 시를 썼거든요. 아니 선물 또 아, 진짜 또 뭘 갖고 가네. 그거하고 이거는 이것도 그림 그려서 예전에 공방 많이 할 때 여기 이제 뭐 캘리 같은 거 뜨면 여기에도 그림 네. 그려서 앞에다 이렇게. 은혜야 잠깐만 여기. 선생님, 이 앞에 잠깐만 서 주세요. 아이고, 예쁘다. 아유, 사진 안 찍으려고 그래? 그러시더라고. 네, 됐습니다.
와. 여기에도 그림 같은 거 그림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진짜? 와. 그리고 아이패드 여기다 넣고 다니는 거죠. 또 가요? 우리 네. 자주 가요? 아, 멋있다. 하나, 둘, 셋. 아, 좋아요. 안녕. 안녕. 제가 이 그림 그렸으니까 통밀빵 많이 주세요. 따봉. 와, 진짜 맛있어요. 짱.